김광석 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, 또 양혜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, 엄마가 딸에게 이 곡은 많이 안 불러봤는데 신청하신 순서대로 전해드려 볼게요. 제가 2층에 음악살마라고 해서 클라비스 2호점을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. 그래서 저는 2층에 내려가 있는데 오늘 또 그래도 찾으셨다고 하셔서 행복하게 올라왔습니다. 조금 무리해서 오픈을 해서 제가 밑에 살짝 가서 조금 쉬면서 있으려고 4층은 우리 그레이시가 운영을 하고 2층은 제가 할 텐데, 잠깐 홍보 말씀드리면 다음 주인데요. 일요일부터 말일까지, 11월 말일까지 4층은 와인프리, 2층은 위스키프리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3만원씩 내시면 와인 5가지, 5만원 내시면 위스키 3가지 이렇게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어요. 일주일 내내. 그리고 그 9시 반에 4층 클라비스에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매일매일 있어요. 노래 잘하신 분께는 바틀와인 상품으로 드리니까 또 많이 도전하시고, 평일날 오시면 부르신 분이 거의 타 가시니까 제가 와인프리하고 위스키프리 할 때는 뭐 저희가 재고를 파는 게 아니고 직원들 테이스팅도 위해서, 또 와인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은 와인이 겹치지 않게 나라도 다르게 품종도 다 다른 걸 준비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 품종 와인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주변에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.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. 김광석 씨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전해드릴게요. 남자분들은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왜 이 곡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신청하신 오빠께 한번 여쭤볼까요? 네,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?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그냥 좋아해요. 그냥? 김광석 씨가 이 노래가? 이 노래 지금. 아, 김광석 씨 별로고요? 아, 물론 좋아하죠. 아, 네. 클래식이라는 영화에서 OST 나온 이후에. 아, 영화에서 보셨군요. 그러면 또 그 노래가 좋아지죠. 김광석 씨가 생전에 마지막에 부르신 곡이라고 하죠. 죽기 30분 전에. 네. 30분 전에 이 노래를 공연 때 부르시고 그렇게 되시긴 했는데, 아무튼 김광석 씨 주기가 또 다가오기도 해요. 1월 6일이 또 주기신데 가을 때 되면 많이 신청하시는 곡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대리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. 아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
그레이시 안에 있어요? 재밌는 것을 불러.